화성시 봉담읍에 신설된 화성고용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는 최인석 화성시장 등 1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. 전 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를 가깝게 뽑았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기아시에서도 교육센터가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. 화성고용센터는 화성시 봉담읍과 우정읍, 향남읍, 매송면 등 화성 서남부 지역 주민과 기업을 담당하며 취업알선 및 채용지원, 산전 후 휴가급여 및 실업급여 지급 등 종합적인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오늘 11월 6일자로 화성 고용센터가 업무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화성 서남부 지역의 주민들이 화성 수원 고용센터까지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화성 고용센터에서는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, 피보험자 관리, 실업급여 지급, 애국인 고용 허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센터 건립으로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수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던 화성 서남부 지역 주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